오늘 안 들키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잘 스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라 수정으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비대면이라 과대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과대지옥이라고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비대면 수업만 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강의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더니. 수정이들의 샤이니한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서포터즈고 지금은 1기로서 5명의 수정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 대한 인식과 장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서포터즈입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수시적으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학생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취업 111 캠프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가고자 희망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또 인스타그램 성신 일자리센터 계정에 들어가면은 매월 특강 일정 카드 뉴스가 나와 있어서 한눈에 확인하기 쉽더라고요. 매월 특강 찾기 어려웠던 수정이가 있다면 팔로우를 해놓고 매월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핏 과대가 많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대학생같이 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과제를 즐기는 대학생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막막한 길을 혼자 걷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고민도 한번 털어놓고 나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코멘토와 에듀스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코멘토 같은 경우에는 현직자분들과 컨택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듀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 컨설팅 제휴를 맺은 프로그램입니다. AI 면접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이 여러분들이 미리 예행 연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정이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수정이들과 수정이들을 위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갑자기 샤이니는 과대지옥님이 왔습니다. 서로 정체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활동 어떠셨나요? 네,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수정이들도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몰리기도 하고 샤이니같이 카톡을 잘해주셔서 살짝 당황했지만 샤이니와 대학 일자리 센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S샤이니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수정이 여러분들도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여대 대학 일자리 센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